그래서 호흡은 후 뱉으면서 강하게 엉덩이, 엉덩이 자극을 느끼면서 15초간 엉덩이하고 허벅지도 힘줘야 되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회전하는 거고요. 예. 15초 버틴 후 예. 제자리. 발가락으로 땅을 그렇죠, 발가락이 힘을 주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짚으면서 힘을 주고. 엉덩이 힘을 주는 거고요. 네. 그 상태에서 쭉 회전하면서 후 예. 15초간 버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한쪽 엉덩이하고 이 어깨 쪽은 다 떨어져 있어요. 네. 네.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. 박순려 네. 선생님 한번 보여주세요. 해볼까요? 예. 호흡 뱉으시면서 이제 예. 시선 손끝으로 보고 얘만 그렇죠. 이 상태에서 그쵸. 엉덩이만 쭉 회전시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더더더더 네네. 자극이 오나요? 엉덩이하고 힘. 네, 의식적으로 쭉 힘 주시고요. 15초 버티시고 제자리 돌아오시면 되세요. 여기 이때 지금 힘이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야 돼요? 구부린 쪽 무릎 엉덩이에 여기가 가장 되게 많이 땡기네요. 네, 맞습니다. 구부린 쪽 무릎과 엉덩이 이쪽 반대쪽 하시게 되면 이쪽 발은 피고 이쪽 발 구부리고요. 그리고 발가락으로 잔뜩 누르고. 바닥 짚고 엉덩이 힘 주시고요. 주고, 쭉 회전시키시고요. 호흡 후 뱉으시면서 강하게 힘 주시겠습니다. 엉덩이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제일 쉽고 효과적인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허리에 아주 스트레칭이 정말 잘 돼요. 최영림 씨도 좀 누워서 한번 해보세요, 같이. 저도요? 네. 놀지 마시고요. 이게 무슨 운동이 될까 했는데 엉덩이... 상당히 되는데. 근데 사실 이거는 그 발가락에 힘을 주는 게 키포인트예요. 제가 이제 운동 선수였잖아요. 아, 그런가요? 네,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한 다음에 발가락에 힘을 이렇게 꽉 줘야 됩니다. 꽉 주고 꽉 줘야 됩니다.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힘을 딱 주면 힙하고 허리가 힘이 드는데 이렇게 요정생 맞아요? 네, 잘하시고 계신데 아, 쥐가 왔어요. 쥐가 왔어요. 제가 풀어드릴게요. 예, 예. 괜찮으시죠? 예. 와, 이게 가요무급이라니까. 예. 살살해야지. 이게 발가락에 힘 잘못 주면 쥐가 잘 오거든요. 과하게 힘 주시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발가락에 힘 주는 건 되도록 안 하는 거 같아요. 두 번째 동작은 엉덩이 근육으로 힘을 갈 수 있게 해주는 동작이 될 거고요. 엉덩이 섰을 때 골반을 이렇게 돌리면은 엉덩이를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. 그러면서 상체는 펴고 쭉 숙이게 되면은 뒤쪽 허벅지가 쭉 늘어나면서 그러네요. 오, 땡긴다. 오. 네네. 뒤쪽 허벅지가 늘어나는데 여기 유연성이 회복됐을 때 엉덩이 근육이 힘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. 다리를 쭉 펴야 되는 거죠? 무릎은 아주 핀 상태보다는 좀 더 구부려서 이 각도를 더 많이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해요.